오늘은 저와 함께 기초 세력을 튼튼히 하고 전신의 군사를 제거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AP 골반 밴드와 메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밴드가 없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가볍게 걸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돌려보도록 해볼게요. 굳어져 있던 목과 어깨 근육이 충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평소 목과 어깨가 많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워밍업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목과 어깨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을 한번 느껴볼게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동작은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하면서 위로 박수를 치면서 전체적인 허리 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의 온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해볼게요. 시작! 배꼽 잠가주시고요.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밧줄을 당기면서 팔뚝살 라인을 정리하면서 엉덩이 차기 한번 동작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세 번째 동작은 안쪽으로 제기를 두 번 차고 바깥쪽으로 제기를 차는 동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시작! 허벅지 안쪽 살과 바깥쪽 살을 정리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속도는 저랑 맞춰서 진행해 주실게요. 다음 동작은 바깥쪽으로 펀치를 두 번 날렸다가 아래쪽으로 펀치를 두 번 날릴 건데 이때 런지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시작! 최대한 주먹은 절도 있게 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양팔 위로 뻗은 상태에서 런지, 스몰 스쿼트, 런지 교차로 반복하는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양팔을 위로 계속 뻗을 때는 어깨 올라가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셔서 목과 어깨 라인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해볼게요. 최대한 어깨 낮춰봅니다. 허벅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사이드 런지 동작을 들어가실 건데요. 바닥을 짚으면서 들어가실 거예요. 조금 더 깊게 하체 근력 운동 들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쭉 빼볼게요. 제자리에서 스케이트를 4번씩 타볼 거예요. 무릎 살짝 구부려서 오른쪽으로 4번, 왼쪽 4번 스케이트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시작! 코고 딱 힘 주시고요. 코어 유지하세요. 잡아주시고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풀어주는 동작을 들어갈 거예요. 손목을 가볍게 털면서 발목도 앞으로 가볍게 한번 털어볼게요. 시작! 근육통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풀어볼게요. 이렇게 총 10가지 동작을 총 3세트 반복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한 세트가 끝난 거예요. 일시 정지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꼭 따라오시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충분히 다 해내실 수 있어요. 리듬에 맞춰서 다시 첫 번째 동작부터 반복을 할게요.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고개 돌리기 시작! 최대한 천천히 굴리면서 굳어져 있던 부분을 다 느껴보도록 할게요. 만약 조금 더 경직돼 있고 굳어져 있는 부위가 느껴지면 살짝 엉덩이를 천천히 더 돌려줌으로써 조금 더 내 목이 어디가 더 불편하고 어디가 더 굳어있는지 한번 느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서는 잠깐 멈춰서 호흡을 한번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호흡을 살짝 실어서 천천히 내려와 볼게요. 좋아요. 몸이 들어 공유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박수 치면서 사이드 스텝 기억나시죠? 박수 치면서 팔자사 라인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준비 시작! 박수도 힘차게 쳐볼게요. 다음에는 아래로 밧줄 당기면서 역시 팔뚝살 라인 정리하면서 엉덩이를 한번 차보도록 할게요. 역시 밑에서 나오지 않게 코어 집중해서 조여서 들어가실게요. 좋아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낮춰주시고요. 엉덩이는 확실하게 차주셔야 돼요. 발끝이 엉덩이 닿을 때까지 어깨 낮춥니다. 좋아요. 이번에 다시 허벅지 안쪽 바깥쪽 라인 정리하기 위해서 제기차기에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좋아요. 이번에는 펀치. 바깥쪽 펀치 두 번 날렸다. 아래쪽 펀치 날리면서 런지 들어가실게요. 무릎 안쪽으로 오그라들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가실게요. 무릎 최대한 바깥쪽 본에서 들어갑니다. 최대한 주먹은 절도 있게 들어갈게요. 이번에 양팔 위로 뻗은 상태에서 다시 런지, 스몰 스쿼트, 런지 스텝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역시 어깨 으쓱하지 않게 최대한 낮춰서 목과 어깨 라인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번에 다시 바닥 짚으면서 사이드 런지 들어가서 조금 더 하체 근력을 더 튼튼히 만들고 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버티 때려주는 엉덩이 뒤로 쭉 빼서 들어와 볼게요. 반대쪽 다리는 쫙 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최대한 천장 위로 쭉 뻗고요. 손바닥을 바닥에 닿을 때까지 쭉 내려갑니다. 좋아요. 이제 더블 스케이트 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네 번, 왼쪽 네 번 스케이트 타보도록 할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서 들어갑니다. 시작. 이번에 빠르게 리드에 맞춰서 들어가 보실게요. 중심 잘 잡아주시고요. 이번에 마지막 동작에서 손목, 발목 가볍게 털어보도록 할게요. 근육통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운동하면 갑자기 막 허벅지가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려면 이런 스트레칭이나 쿨다운 동작을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동작을 넣었으니까 한번 놓치지 마시고 꼭 해볼게요. Started dating, I was surprised. Felt so elevating, too easy at times. 가능하시면 저와 같이 팔 드신 날까지 한번 툭툭 털어볼게요. 최대한 몸의 긴장을 다 풀어봅니다. 제가 땅속으로 빨려들 것처럼 최대한 몸의 긴장을 풀어서 내려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다시 걸으면서 또 목 돌리는 동작 시작하는 마지막 세트 들어갈게요. 오늘은 최대한 동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멘트를 많이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에,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무래도 멘트를 적게 치면 여러분들이 동작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하나 거울 정도 두시고 그 거울을 보면서 최대한 내 몸이 어떻게 풀어지고 동작을 진행하는지 최대한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목과 어깨 근육이 다 풀리고 있어요.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형들 틈틈이 그냥 일할 때도 이렇게 목을 근육을 천천히 눌러주시면 이제 목과 경직성 어깨 라인을 풀어주시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시간을 굳이 내지 마시고 자투리 시간도 한번 이런 동작들 진행해주세요. 좋아요. 이번에는 양 박수를 치고 사이드스텝 다시 혈액순환 촉진시키고 몸의 전체적인 체온 한번 또 다시 올려보도록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박수는 좀 더 세게 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시 팔뚝살 많이 정리하게 밧줄을 밑으로 당기면서 엉덩이 차기 동작 들어갈게요. 엉덩이 찰 때까지 대충대충 차는 게 아니라 엉덩이랑 발끝이 닿을 때까지 쳐주셔야 돼요. 바깥쪽 제기차기 다시 들어가서 꺾지 안쪽살 바깥쪽살 확실하게 또 정리를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이번에 킥복싱 들어갈까요? 바깥쪽 펀치, 아래쪽 펀치하면서 런지 자세 같이 병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시작! 좀 더 팔뚝살 정리하고 싶다면 조금 확실히 펀치를 조금 더 힘있게 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양손 위로 뻗어서 어깨 으쓱하게 낮춘 상태에서 런지, 스몰 스쿼트 런지 교차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잘 잡아주시고요. 코에 힘 딱 주세요. 뱃살 툭 튀어나오지 않게 배꼽에도 힘, 갈라끈에도 힘. 이번에 손바닥 짚으면서 또 사이드 런지 들어오시도록 할게요. 허벅지살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너무 좋은 동작이에요. 더 주저앉아 볼게요. 반대쪽 다리는 쫙쫙 뻗어서 들어갑니다.
스케이트 타는 거 기억나시죠? 네 번씩 타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무릎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코에 딱 힘 주셔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조심해 보실게요. 여러분 이 동작만 하면 오늘 운동 끝났어요. 마지막 스트레칭 쿨다운 동작 정말 중요하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꼭 진행해주세요. 최대한 온몸의 긴장을 풀어서 진행해볼게요. 근육통이 생기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면 초보자분들이 운동할 때 막 붓잖아요. 막 다리도 붓고 팔도 붓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쿨다운 동작, 스트레칭 동작 꼭 해주셔야 돼요. 뭐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는 폼롤러를 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꾸준히 계속 풀어주시면 운동에 갑자기 체중이 확 는다거나 뭐 부종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동작 아니 증상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써서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이렇게 긴장과 부종을 한번 풀어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드디어 끝이 났어요. 오늘 운동 정말 수고하셨어요. 2021년도 AP과 함께 꼭 건강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앞으로 또 좋은 영상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